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봇 왕과 라기스 왕과 하임을 앞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자,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시작점은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0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기브온 거민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러한 소식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소식이 퍼져갔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기브온 거민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다가는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요. 근데 그 화친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거민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 스토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 소식을 아모리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방인의 그 점령하에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다섯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버린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군대 항복하기 시작하면 뭐 남아나는 족속이 없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다른 족속이 또 이렇게 이탈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항복했던 그 기브온 거민을 치러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거민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적들의 공격이 강해질 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적들이 공격이 강해진다는 것은 적들이 지금 용기를 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한번 말해보실까요? 적은 두려워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주시면 아도니 세덱, 즉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방인의 왕이죠. 그 아도니 세덱은 이 소식에 놀랐다. 어떤 소식?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는 이 소식에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도니세기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왕을 모아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정말 압도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적의 공격이 강해질 때 그것은 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전쟁은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영적 전쟁. 악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마귀의 공격이 강해지고 도전이 강해지고 시험이 강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냥 평탄한 길이 이어지면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자꾸 오면은 아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주저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기 시작하면 적의 공격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적의 공격이 강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해집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의 관점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냥 두면 이 마귀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공격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적의 공격이 강해질 때는 적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 적의 공격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이건 예외예요.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 그걸 자꾸 믿음의 싸움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는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그 길을 걸어가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이 두려워서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아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아주 거대한 분기점이에요. 이 말씀 이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분기점 하나를 찍으라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뒤바뀌는 것입니다. 전세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비추어 봤을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전세, 이 전력은 아마 아모리의 다섯 왕의 이 연합군에 비해서 아마 작았을 걸로 보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보다 작게 이 군대를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더 크게 만들어서 왔겠죠. 그들의 세력이 더 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보면은 또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까닭은
단순합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적들의 세력은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화요 성경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김승수 목사의 말이라 듣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면 현실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에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지는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죠? 기도의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요 성령 집회 우리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직업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 민족의 지도자는 목회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죠? 예, 늘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회자였나요? 평신도였죠?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와 그리고 외교와 국방과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 그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의 업무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실 때, 또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쟁도 기도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기도로 할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온 우주의 주인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겠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실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내면적인 상태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보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왜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담대한 장군,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실은 여호수아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의 내면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매 순간순간이 매우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도 그는 매우 두려웠고 지금 이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올 때 그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가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군사력이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천군천사 100만 명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천군천사 100만 명 보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0만 명이 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해준 것은 오직 말씀 하나를 해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밖에 안 해주셨어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보이는 거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기억나시죠? 신약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분명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이 화요 성령 집회 오기 전에는 난 자살할 것 같았어요. 정말 난 이제 이 화요 성령 집회를 끝으로 죽는다.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 난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분명 내 인생이 죽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적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 전쟁을 치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고 나의 배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비전의 길인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인가?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리하여. 인과관계죠.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러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행군에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적진의 불시에 들이닥쳤어요. 적진을 향해 공격해 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워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발견해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의미예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도 좋지만 어떤 도덕적인 행위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때 이 행함이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노래를 부르면서 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밤을 새워 적진을 향해 공격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를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저기 15,000명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떡 다섯 개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끝가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요.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이 양상, 어떻게 이 전쟁이 펼쳐지는지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 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은 언제나 한 가지에 더 이 변수가 있어요. 한 가지에 더 어떤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면 절망합니다. 내 힘만 보면 번아웃됩니다. 예. 언제 번아웃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일을 많이 할 때 번아웃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아웃 되는 그 순간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내 힘만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믿고 있을 때, 그때 번아웃 돼요. 신기하죠? 즉시 번아웃 돼요. 내 힘은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지푸라기처럼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확 타오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개비 불을 붙여보셨나요? 붙여보셨나요? 확 타오르고 번아웃 되죠. 네. 엄청 빨리 번아웃 돼요. 성냥개비는. 그러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번아웃이 안 되는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죠? 네. 우리 집에 있어요. 가스레인지.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아요. 누가 끄지 않는 이상 안 꺼져요. 왜 안 꺼지죠?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그 가스는 끝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 얼마나 타오르는지. 우리 집에서 불을 한번 붙여서 가스레인지 불을 영원히 국내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태울 때까지 한번 네.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꽃,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불이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내가 번아웃 됐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불꽃은 꺼졌나요? 아닙니다. 내 인생을 태우는 불꽃이 꺼졌을 뿐이에요. 이제는 뭘 해야 할 시간에? 이제는 성냥개비로 살지 말고 가스레인지를 켜야 할 시간에.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을 치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을 치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적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나와요. 이 적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혼란에 빠질까요? 문제가 복잡해서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인생이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그 문제 속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에 빠진 모든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인생의 질서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열세 노인 전쟁이었으나 전쟁을 시작하자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를 향해 전진하면 그때 그 무기가 나타나요. 이건 없었던 무기인데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무리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여러분, 내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 성경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야사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추어서 있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어서 있어라. 멈춰섰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해는 멈춰서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이 해는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멈춘 상태로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다. 뭐를 이야기하죠? 이들은 지금 하루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실제 시간은 이틀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틀 동안 전쟁을 치루었으나 그러나 그 엄밀하게 하면 이틀이 아니죠. 해가 떠 있는 동안은 12시간이니까요. 12시간 동안 전쟁을 치루었으나 실제로는 24시간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이 시간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대로 어떤 미국에서 그
컴퓨터로 역사를 계산해 보았더니 뭐 하루가 비어 있더라. 그 하루가 그 중에 그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뭐 이런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것은 정말 해가 멈추어 선 사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를 이틀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루의 시간인데 남들은 이틀 동안 한 일을 나는 하루 만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하루에 할 것을 본인은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늘 시간을 손해보는 거죠. 남들이 1년 만에 할 걸 본인은 10년 동안 해요. 그러니 10년을 살았는데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1년 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라도 하면 참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몸만 늙었어요. 마치 무슨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10년 동안 시간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 걸 허송세월이라고 하죠. 네. 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는구나. 화살처럼 지나가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그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요. 예. 1년을 마치 하루를 산 것처럼 아니면 10년을 보냈는데 정말 안 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계속 날리게 만드는 계속 날리게 만드는 그러니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 인생이 전진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럼 마치 해가 멈추어 선 것처럼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옛날 같으면 이러한 일은 정말 10년이 가야만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거든요.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대학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군대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뭐 한 7, 8년의 시간이 갔는데요. 재수까지 포함해서 그 시간이 그냥 갔어요. 한 건 없어요. 허송세월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 모태신앙에서 예수님 믿게 믿었는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 정말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 그 이후에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졌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시간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걸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실까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허송세월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일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전쟁,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 전쟁. 놀랍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치르는 전쟁은 여호수아의 개인적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 당신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창조주가 당신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온 우주의 주인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순간 온 우주가 나의 편이 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어리석은 인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늘 세상 편에 서고, 늘 죄악의 편에 서고, 늘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쓰면서, 늘 사람 편에 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편이 되달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편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데, 당신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당신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로 가버릴 텐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당신은 영원히 죄악 속에 빠져버릴 텐데 어떻게 거기에 힘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밤에 세상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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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나 주여 사랑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기다려 나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구워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주님 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만 마치 신기루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걸 그러나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아버지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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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셨사오니 바람으로 임하셨어 사랑하시옵니다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멈춰있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 담대하게 시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하게 얼마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언약의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멈춰있겠습니까? 주님 약속 붙잡고 내 마음
간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앞에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시옵소서. 당신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하며 주님이 믿음을 인도하시는 길로 부르신 것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너는 땅의 어머니 아니라 당신의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떨어지고서 부들부들 떠는 영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담대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을 향하여 빛을 분자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눌려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는 인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의 인생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으로 오며 하나님의 신이 지나며 믿음으로 무장하고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지금만의 바람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말도 안 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만의 바람 분명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안에 바로 나아가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떠한 유업에도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신 하나님과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협박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회방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용사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뻗어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순간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고백을 넘어 나의 하루하루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열방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화요 성령 집회를 마쳤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